그래 공격시키겠다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네. 어디? 어디 계시나요? 네. 저 제주 4.3 그 작년이 70주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한 이행을 좀 정부 쪽에 촉구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이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70여 년 전에 4.3이 발발한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해방 후에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1일 날 그날이 3.1절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해산하는 과정에서 꼬마가 다치게 되고요.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명이 죽게 되는데요. 제주 도민들은 화가 나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경찰이 그걸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과 제주 출신 경찰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 파업을 가지고 미군정은 당시의 발포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제주 도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읍내에 50m당 경찰 3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집회에 참석하거나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 지역 사회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날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350명이 경찰서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은 1954년 9월 20일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토벌대가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도민의 약 3만 명에서 9만 명을 죽인 사건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 삼촌입니다. 아마도 4.3을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책이고 집단 학살에 대한 고통,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갈등, 고통을 해준 책으로서 아마 시민들의 가슴을 울릴 책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찾을 기회가 있으면은 제주도 4.3 평화공원에 보면은 그 당시 희생되신 분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4.3 평화공원을 한번 들려주십사고는 부탁을 드립니다.